종이 타월로 하면 종이 타월은 뭐예요? 그 나무를 돈이죠. 해서 만든 거잖아요. 환경도 오염돼요. 네, 그렇죠. 돈도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자 걷어냈습니다. 네. 걷어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네. 아까 지금 엔진오일 닦았던 행주예요. 네. 이거 갖고 그냥 닦을게요. 쭉 해서 쭉쭉. 좀 뜨거우니까 쭉쭉. 네, 앞뒤로. 저는 이 삼겹살 기름이 제 옷에 칠까봐 걱정되는데 그냥 막 부담 없이 하시네요. 네, 그럼요. 저도 흰 바지 입었잖아요. 네.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실제로 이걸 써보시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요. 네. 이 후라이팬을 기존에 이제 이런 거 닦을 때는 세제를 듬뿍 넣어서 닦았었잖아요. 그렇죠. 더 오래 쓰실 수도 있을 뿐더러 여기 기름기가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럼요. 아니, 손에 묻어나는 기름기가 그럼요,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야, 이래서 피라이를 찾으시는 네. 거고요. 엄마들이 진짜 환경 생각해서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 생각해서 세균까지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행주다 보니까 식탁 닦았을 때 물기가 없어야지 돼요. 물기 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면행주하고 피라이하고 흡수력이 어떤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놓고서요. 네. 이거 지금 풍덩풍덩 담갔습니다. 왼쪽에는 면행주 엄마들 많이 쓰시는 네. 거. 이렇게 그리고 담갔어요. 오른쪽에 피라이.